교육과학연구원의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제가 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에 탄생을 했습니다. 제가 했던 많은 정책이나 이니셔티브들 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정말 그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기초과학원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졌던 것 같고요. 그래서 국내외 가장 최고의 그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가장 최고의 과학자분들을 모셔서 그야말로 과학의 경계를 허무는 선도적인 연구들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과 또 펀딩을 해드리는 그런 새로운 국가연구소로서 디자인을 했었던 것 같고요. 또 많은 지원과 또 기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벌써 10년이 됐다니까 사실 참 감개무량한데요. 기초과학연구원을 정말 그 10년 동안 잘 키워주신 기초과학연구원의 과학자님들, 또 직원분들, 또 리더분들께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. 10년 동안 정말 잘 해오신 것 같고요.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헤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오신 것보다는 앞으로의 10년이 훨씬 더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. 한국이 이제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이제 접어든다고 생각하고요. 가장 중요한 동력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뭐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과학의 힘으로 지금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. 더더욱 그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축하드립니다.